723년 신라의 고승 해초 스님은 부처님 가르침을 배우겠다는 일념으로 바다를 건너고 사막을 건너 인도를 순례했습니다. 10명이 출발하면 한두 명이 살아남을 정도로 목숨을 건 구법 여행이었습니다. 그로부터 1300년이 흐른 2023년 한국과 인도의 수교 50주년이 되는 뜻깊은 해를 맞아 한국의 불제자들이 다시 길을 떠납니다. 룸비니에서 쿠시나가르까지 43일 동안 1167km를 걸어서 순례하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 한국 불교를 이끌었던 대한불교 조계종 전 총무원장 자승 스님의 원력으로 2019년 11월 한국에서는 상월결사가 시작됐습니다. 처음에는 자승 스님을 포함한 9분 스님들께서 한겨울 혹독한 추위 속에 죽음을 불사한 90일의 수행을 시작했고 이후 한국의 불제자들이 모여 세상 모든 생명의 행복과 평화를 기원하는 자비와 평화의 순례를 이어갔습니다. 상월선원 정진결사, 한국불교 중흥결사, 대한민국 화합결사, 온 세상 평화결사, 상월결사의 이 4대 정신은 부처님께서 남기신 가르침으로 온 우주와 내가 둘이 아님을 실천하는 세계 일화의 정신이기도 합니다. 하나의 지구, 하나의 가족, 하나의 미래. 2023년 9월 인도에서 열리는 G20 정상회의의 주제가 곧 상월결사의 정신입니다. 비구 비구니 우바세 우바이, 한국불교 4부대중이 함께 걷는 상월결사 인도 순례. 부처님께서 걸으셨던 바로 그 길을 따라 걸으며 우리는 기도할 것입니다. 한국과 인도가 새로운 교류와 화합의 길을 시작하기를, 양국의 모든 국민들이 평안하고 행복하기를, 우리의 지구와 지구상의 모든 생명이 존중받고 행복하기를, 인도 G20 정상회의의 성공 개최를 통해 세계가 한 송이 꽃으로 아름답게 피어나기를 응원합니다.